연기 대본반 나왔네. 좋습니다. 노래하는 코트. 오케이.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코트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인 대본 아까 전에 그거 하던 거 다시 할게요. 타짜요? 네, 타짜 다시 갈게요. 이거. 아, 저도 할 수 있나요? 아예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예. 아, 아니면은 쉬고 싶으시면은 내려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바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비중 있는 역할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인정, 인정. 저도 인정.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아까 전에 그 대본 다시 가져올게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뭐, 일단 여기 있습니다. 대본. 아니, 왜냐면 코트님이 저기 비중 있는 역할 원하셨으니까. 자, 요 대본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타짜인가요? 네, 타짜입니다. 아, 원아이드 잭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자, 방 하는 도중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네네. 배역을 자 그럼 정해 두도록 할게요. 배역 강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나는 이 배역 하고 싶다 있으신가요? 혹시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까치가 이광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좀 이번에는 까치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역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배역 들어가고요. 로그인 중님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남는 거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민님 정해져 있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C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권한장 들어가 있습니다. 권한장, 오케이. 제가 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짜 무령감 대본 파트 1. 까치부터 시작. 나와, 씨발 새끼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잡히면 뒤졌어. 나 오늘 진짜 큰 사과만 치겠다. 씨, 느낌이 어딨어? 나와, 안 나와? 아, 진짜 정신, 아, 정신 산란하게.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뭘 자꾸 나오라고 그래, 자꾸. 아, 그만 좀 가만히 좀 계셔. 에? 아저씨, 나 지금 뚜껑 열렸거든? 피 보기 싫으면 빠지셔. 아, 됐네, 이 사람아. 아, 피가 아니라 살에 뼈 똥막까지 다 봤다, 이 새끼야. 아, 진짜 씨. 아이고. 내가 지금 빡이 존나 치는 상황이거든? 나 오늘 사고 한번 제대로 칠 것 같으니까 끼어들지 마시오. 어? 씨발 다치기 싫으면. 아, 그 새끼 말 더럽게 맞네, 진짜 씨. 짖는 개가 무는 거 봤냐? 뭐야, 저 씨발 새끼는? 어떻게 알았냐? 씨발 생긴 건? 이 새끼 천재네, 이거. 야, 너야? 네가 그 씹새끼냐? 어? 아이고, 형님. 야, 이거 살아있었구나. 그지? 내가 또 연락이 없어서 아우, 어디 뭐 빨래질 당한 줄 알았잖아. 아, 좀 나가있었어요, 형님. 아이, 천하의 구가 뭐 빨래질이야. 그지? 방배동 했고? 안 늦었죠? 이력서 내려왔는데. 자,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밑저급이 끝난 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뭐 계획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이라도 나가주셔도 좋고요. 아, 잠깐, 뭐 여기 뭐 하이패스요? 통성명도 없이 바로 들어가네? 에이, 얼굴들 보니까 딱 알겠는데 뭐. 노름꾼의 사기꾼 아니야? 아유, 아니 뭐 사기꾼이 별건가? 패로 먹으면 하수, 배트로 먹으면 고수. 항상 그게 먹으면 사기꾼이지 뭐. 잠깐만. 저 친구 성질 급한데 우리 빨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저 권원장입니다. 예, 맞아요. 사기꾼이에요. 네, 돌출입니다. 자티 선생님 아들. 아, 잠깐만. 닮았다. 아, 잠깐만. 아, 화투는 진짜 예술로 치셨는데. 아버님 요즘도 잘 계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잠깐만, 어떻게? 하트 치다가 돌아가셨겠죠. 예술로. 윤영리예요. 보다시피 배우. 배우? 에이, 와꾸가 아니구만. 야, 나 52기야. 중대 연영과. 아, 그리고 요즘 내가 와꾸로 배우를 하니. 아, 그럼 뭘로 왔는데? 이 치명적인 무기는 가리고 다니지.
위험하니까. 아니 그럼 뭘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뭘 믿고 같이 일을 해? 그럼 너부터 좀 보자. 쓸만한지? 아 나야 죽이지. 더 괜찮으면 나도 한번 보여줄게. 화끈하게. 아 진짜지? 딴 말하기 없기다.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줘야 영미가 한번 줄까? 아 이 새끼 씨. 이 새끼 이빨 터는 거 존나 양아치다. 야 잠깐만. 야 궁금하다. 자 실력 한번 봅시다. 아 이걸 꼭 봐야 하나?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안 와요? 아 캐릭터가 너무 치니까 그렇지. 까치요 까치. 내가 왜 까치인 줄 알아? 패를 하도 젖까치 준다 그래가지고 까치야 젖까치. 응? 아 어떡하지. 나 마담 싫은데. 아이고 안 되지 안 되지. 우리 영미가 싫으면 안 되지. 우리 영미는 마담이 왜 싫을까? 그럼 우리 영미는 대체 뭘 좋아할까? 우리 다 같이 영미의 마음속으로 뾰로롱. 우리 영미는 하트 좋아할 것 같아서. 어 너도 너도. 이 친구 아 귀엽네. 애교죠 애교. 어 자 이제 언니 차례. 그래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 아니지. 내가 보여주기로 한 건 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만 봐야지. 어, 씨발 존나 멋있어. 이 앞에 세워져 있는 BMW 그거 네 거니? 아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 차가 너 족같이 생겨서? 차에서 기다릴래? 나만 보여줄게.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에 자세하게 보고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게요. 야, 야 이 사람아 차키도 없이 어디 가. 그냥 이리 와 빨리. 오 갔어요? 주머니에 대놓고 그거 빼던데 그걸 못 보나? 아유 참. 야. 이 형분들 이거 골 때리네 참. 아유 잠깐만 잠깐만. 자기소개 끝났으니까 일단은 사업 얘기 좀 하자고. 아 존나 귀엽네 씨발. 자 일 시작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씨발 다 너무 못해. 뭐 국어책 읽어. 아, 내 연기력이랑 저 사람들이랑은 이게 그게 안 된다. 국어책 쳐읽네. 연기라는 거는 이제 그 진짜 그 톤 유지랑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게 필요한데 다 국어책 읽네. 저러면 안 되지. 예. 아, 너무 못해. 어, 패스. 딴 방 갑시다. 아니, 난 제대로 했잖아. 거의 임창정 연기했잖아. 아, 씨발 새끼야! 어? 어디서 좀 놀았니? 코트야, 형이 제일 잘함 키우키우키우. 아 맞죠. 저는 원래 방송 안 했으면은 진짜로 진짜 찐으로 연기했을 거예요. 팩트죠. 코트야. 닥쳐. 네. 안녕하세요. 네네 코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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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만 드니 하신 분 있나요? 많이 외롭네요. 아 누가 외로우시죠? 저요 저요 방장이요. 드니 아, 하신 분 있나요? 아 진주님이랑 켈리님이네.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외롭네요. 사이버 러브요. 사이버 러브요? 네네. 사이버 러브라는 게 이제 그 내상으로 알아가지고 전혀 그 만질 수도 없고 그쵸 토크안에서 없는. 예. 뭐 지금 사이버 연애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40일째인데 40일째요? 네네. 좀 얘기를 아주 잠깐 나눴는데 좀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방장님. 아니요 아니요 전 지금 대학 중. 많이 신나갖고 너스레 존나게 떠시는데. 첫 GPT가 남자친구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그 죄송한데 방장님. 네네. 그 저분 좀 내보내주면 안 되나요? 방금 그 말했던 여성분. 오해. 그 십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직 저 스토커인데. 계속 따라다니네. 아 짜증나네. 스티커예요? 스토커요 스토커. 많이 피곤하시겠다. 예 짜증나죠. 근데 님 말투는 왜 그래요? 제가 왜요? 좀 아 어떤 부류인지 알 것 같아. 약간 좀 게이 같으신데? 아니 근데 어떤 부류인지 알 것 같아서 굳이 예 얘기 안 하겠어요. 이미 저를 뭘 하는데요? 그러진 많네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네
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좀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어, 근데 누구 노래하는 코트님 그 왜 정치질 하세요? 아, 소리 꺼야겠다. 스토커야, 그러고. 말 안 하고 싶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방장님은 그 어디서 만난 거예요? 투코온이요. 아. 투코온에서 만난 거예요? 상대분? 네. 이 안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긴 없고요. 저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방장님. 네네. 그 억으로 끌 게 뒤지게 없나 봐요. 뭐, 투코온에서 이런 뭐 논제를 가지고. 솔직히 이 그 방장님이 이제 그 뭐 좀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네네. 모두 대다수의 반응 어쩌라고거든요. 저도 네네. 안 궁금해요, 방장님. 아니요, 전 궁금해요, 사실. 궁금하세요? 아 그럼 두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있죠. 저 켈리님이 좀 궁금해요. 궁금. 왜 그러고 사시는 거죠? 외로우니까요. 외로우니까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이제 외로워하죠. 예, 외로움이 다 있고 나름대로 또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한데 다 방장님이... 통달한 척하지 마세요. 예? 다 통달한 척하지 마세요. 아, 다 통달한 척하지 말라고요? 네, 통달이 잘 먹으시잖아요. 진짜 재미없다. 진짜. 아니 인간은 다 외롭다는 말이 뭐 통달한다고 알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십세님을 좀 주의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는 말 아닌가요? 십세인대님은 저분은 그 이제 좀 신경정신과를 가야 될 분이고요. 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은 일부러 미취학 아동 흉내를 막 내면서 예 계속 어, 저렇게 있는 거거든요. 몸무게는 공인은 하는데 몸무게는 100kg가 넘어가는데 와, 저렇게 미취학 아동 목소리를 내면서 문 남성들에게 아니 자기소개 하시는 어필을 건데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어, 귀엽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의 하루 양분이 되거든요. 그게 양분? 예, 그게 저 사람한테 먹이를 주는 거고 그게 저 사람한테 아니 내가 무슨 예, 선인장도 아니고 사료를 양분이 주는 왜 필요해요? 예, 귀엽단 말 듣고 싶어서 돼지 사료 같은 혀 짧은 소리 내면서 봤죠 저렇게 언어폭력하는 거. 예, 그래서 저 사람 싫어합니다. 하셨잖아요. 아, 전 뭐 무슨 연이 무슨 새끼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두 분 다 돼지 아닌가요? 켈리님. 네. 죽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전 켈리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돼지 맞잖아요. 잠깐 대화를 나눠봤지만 재미 때가리도 없고 개노잼년이 어떻게든지 방에서 대화 이끌어내보려고 예? 있지도 않은 무슨 가상의 남자친구 만들어 나갔고 저 사이버러버한테 어떻게 해야 될 좋을까요? 재미 때가리 없어요. 반장님 왜 얘기하실 때 개노잼. 아 반장님 왜 얘기하실 때 뱃살 흔드세요? 아 얘기할 때 뱃살 흔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반장님 왜 뱃살에 번개 자국 있으시죠? 제가 그래서 저 사람 강퇴하라 그랬잖아요. 반장님 왜 저 사람한테 공격당해요? 방에서 그냥 개취급 당하시네. 아 근데 재민이 목소리로 저러니까. 아 진짜 저건 이제 전 솔직히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뭐라 그러죠?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예. 아 뭐 토크를 많이 하면 다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 저만 아니죠. 뭐 다 그 일반화 시킬 게 아니죠. 근데 그건 맞긴 해요. 일반화 시킬 것도 아니고 일반화 해야죠. 다 저는 사실 가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장님도 말하신 톤이 약간 목소리 깔아가지고 목소리 좋은 척 해보려고 개 바락 떠는 모니터 너머에 어떤 아 닥치세요 돼지야 오향장육 10대지년이 좀 떠오르네요. 누가 누구 보고 돼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겠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인스타 깔 수 있나요 방장님? 네네 깔 수 있죠. 오 그럼 한번 공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쪽지로 드리면 되나요? 예예 예. 방송에 네. 공개하면 안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만 볼게요. 오향장육이 그 다섯 가지 인스타 안 하시는 여성분 좀 닥쳐주시면 안 될까요? 예 겁나 맛있겠노. 십세님은 그 스폰지밥 중후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일부러 귀여운 척하면 저렇게 목소리 제가 또 너무 싫다. 스폰지밥 대가리 만들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스폰지밥 대가리 만든 지점이 기지개 없네. 아 겁나 웃겼다. 설거지 할 때 쓸게. 터 나와 터 나와 터 나와. 그냥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십세님?
맞아요. 저 같은 새끼도 사는데 제가 왜 뒤집니까? 이 사탕 발림 새끼야. 사탕 발림 새끼야는 무슨 새끼죠? 아니 사탕 잘 발라먹어. 어휘력 개 딸려가지고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싫어해요. 그 능지가 딸려서 능지 그런 거죠. 싫어하는 거 본인 마음이고요. 전 안 물어봤습니다. 아 방장님 지금 외모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어,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약간 영혼 결혼식 하는 그 중국 시체 여자가 좀 떠오르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보고 싶네요. 화장을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어떻게 코에다가 쉐딩을 저렇게 주세요? 화장 복학하셨어요? 아 유튜브라도 좀 보면서 화장하는 법을 익혀야지. 지금 아니, 뭐예요 눈이 저게. 아니 뭘 잘해요. 누가 봐도 아니, 누가 봐도 저러고 밖에 못 다닐 것 같아요. 엄마 화장품 훔쳐갖고 그냥 연지곤지 뭘 개소리야. 저거 사진 방송에다 공개해보세요. 가부키 한 것도 아 진짜 공개해도 됩니까? 네네 인스타 아 여러분 나 내가 보여줄게. 아 내가 왜 이런 반응했냐면은 본인이 저기 저 동의하셨어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한 책임 본인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사진 공개합니다. 뭔 영혼 결혼식이야. 아니 보세요. 시청자분들 보세요. 아니 이게 화장이 이게 맞나요? 와... 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눈썹도 그러고 예. 좀 화장이 좀 이상하네요. 귀신 같죠? 귀신 아니고 네. 진짜 화장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는 개소리세요. 예 뭐라도 혹시... 자기 세계가 굉장히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귀신 엑스트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번에 나온 그 저기 목두기 비디오 아, 그 뭐지? 그 공포 영화? 뭔 비디오 있는데? 그 비디오... 아이디 까지 말라 이 새끼야. 톡하세요. 예, 네, 아 이건 좀 심한데? 중학생 애들이 화장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18살이라 예? 18살이라고요? 아, 네네 아 귀신 엑스트라 알바 하셨구나 그러면. 아니 근데 이 사진은 야무지네. 그래도 저기 병 주고 약은 주겠습니다. 예. 노자는 코트님은 첫 사진은 괜찮아요. 첫 사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 사진 입술이 무슨 뭐 탕후루 마냥 이렇게 잘 해놓으셔 이런 사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인스타 안 하고 네 거울 보면 구역질하는 분은 좀 닥쳐주세요. 완전 아유, 네. 여자 님은 외모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도 할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진 까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어? 아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왜 태도를 왜 그 태도를 왜 네가 그걸 갖다가 저기를 합니까? 아갈빡 싸무세요. 여자 뭐 네. 사진 보여달래 해서 보여주면 왜 질투하세요? 왜 질투하세요? 역겨워요. 꺼지세요. 예. 아, 미치의 가동 목소리 내면서 어떻게든지 남자한테 저기 어필하시는구나. 죽으세요. 두 분 자꾸 썸 타지 마시고요. 썸이 아니라요. 진짜 전 저 사람 진짜 개 혐오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퇴해달라고. 아니야 예. 반장님 편분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반장님 편 들어주는 거 사탄 마귀 더러운 지방령 긍정이라고 하죠. 근데 저분 심생은 알아서 코트님을 쫓아다니시네요. 쫓아다니고 거기다 아닌 척하고 방마다 다니면서 저 병신같은 목소리 내면서 어그로 존나 끌고 방송 방해하고 아, 난 내 인생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오해입니다. 예. 방송 한번 열어주겠어요? 네 뭐라고요? 네 방장님 아니요. 아니 어쨌건 방장님 근데 첫 사진은 괜찮았는데 마지막 사진 좀 아니었다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 네네. 예 화장 족같이 하지 마세요. 화장을 유튜브라도 좀 보면서 뷰티 님은 화장이라도 좀 하세요. 그치? 아니 내가 왜 합니까? 전 화장 안 해도 잘생겼는데요? 살이나 좀 빼세요. 저 살 좀 빠졌는데요? 110kg인데요? 이게 빠진 거예요? 네 빠졌는데요? 저 181인데요? 님 대보세요. 님 대보세요. 아 미성년자라고 했으니까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근데, 그 결계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거기까지 제가 침범하지 그, 않겠습니다. 방장님 그 조명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사진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후레쉬 때문에. 조명이 아니라 화장할 줄 모르는 후레쉬.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화장할 줄 모르니까 애새끼 마냥 이상하게 무슨 중딩 화장한 거지. 나이 40 다 돼가는 양반이고 18살한테 그 지적하는 거 너무 좀 심한데. 같은 여자라고 어떻게든지 뭐 공감대 형성 해가지고 뭐 저 여성분 평 들어주려 그러는데 너는 해당 사항 아니잖아요. 난 당신을 성별로 보질 않아. 당신 나는 솔직히 짐승으로 봐요. 코트님 내일모레 마감입니다. 인정하시던 거는. 10세님은 내일모레 몇 살이세요? 아, 왜 닥쳐병신 새끼 너한테 왜 죽기려니 왜 씨발 씨부리고 있어. 아, 내로남불 존나 역겹다니까. 어느 방을 가든 비호감이에요 당신은. 아 좀 역겹네요 10세님. 존나 더럽죠? 네 좀 네, 더럽네요. 아 10세님 거다 진짜 그냥 처맞아요 길가다. 아까는 방장한테 말할 때 뱃살 흔들렸다고 막 디스하고 그러더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중국매미 같은 년. 안 들리죠? 뿌뿌뿌뿌 계속 귀척해라 존나 역겨워. 아 씨.
그런 반을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어필해보려고 하는 저 행태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방장님! 야, 코트님 좋아하는 봐봐요. 거야. 저 10세라는 사람이 오니까 방장님 지분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인간질한다. 네. 꺼져, 이 방에서 어그로 끌지 말고. 인간질한다, 이거. 인간질한다, 좋댔다. 역겨워, 꺼져. 중국매미 유추너. 내 노래하는 코트님 존경하는 이유가 고맙습니다. 나가주세요. 노력하는 코트 같아서 진짜 존경합니다. 그만 썸 타시라는 거야. 아, 난 소리 끌게요, 저 사람. 아니, 근데 방장님. 네네.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일인데 이 시간까지 토크온을 한다?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자퇴춘 같은데요? 네네네. 자퇴했죠? 에라이 개 쓰레기 새끼야. 네. 토크온에 하든 못해. 토크온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아니 그 모델라고 저 자퇴했습니까? 아니 성지고 나오신 분 자퇴춘. 성지고라도 나오는 게 맞죠. 자퇴해가지고 졸업장이라도 있으니까. 네, 가만히 있다가 토크에 이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다가 병신 새끼 그냥 시비 걸려고 튀어나오지 마시고요. 역겹습니다, 이 물귀신 새끼야. 방장님.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제 자퇴했어요? 저 중2 때 자퇴했습니다. 이거 봐, 토크온 하는 저기 미성년자 애들은 자퇴가 패시브 라니까. 자퇴충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퇴충으로 거듭나거나 그런 느낌이에요. 뭐 자퇴하는 것도 다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는 건데 뭐 또 지랄하고? 상처받죠. 개지랄하고? 너 후배잖아요.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너는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도깨비 마냥 맨날 토크온 하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시간마다 토크온 접속했었잖아요. 욕을 먹는 겁니다. 자, 방장님.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 자퇴를 중2 때 하고 지금 뭐 검정고시도 안 보고 지금 뭐 나중에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 중졸 땄습니다, 검정고시. 자랑이야? 자랑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뭐 왜 그 학교 관둔 이유가 뭐예요? 저 토크온 하려고요. 토크온 괜찮지? 코트님 뱃살 때리지 마세요. 와, 아니 두 분이 진짜 콤비시네 두 분. 토크온 하려고 자퇴했대. 완전 콤비네이션. 아니 오늘 코카 콤비입니까? 코카 콤비? 아. 제가 사실 고졸 검고를 작년에 갔어요. 갔는데 전날에 토크온을 15시간을 하고 밤을 새가지고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같이 대화를 나눌 대상이나 뭐 이런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다 보니 자꾸 이제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토크온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전두엽이 녹아버렸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얘기한 그게 맞나요? 나는 뭐, 이제 방장님 네.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본인이 좀 부합을 하냐고요. 그쵸, 아무래도. 맞네. 근데... 아, 전두엽 녹는 것처럼 지방도 녹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퇴충이 토크온의 미성년자 편견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자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방장님처럼 아예 그냥 야. 창피한 것. 아 씨발. 아 이제 나 소리 꺼야겠다. 또 정신병 또 도졌네 쟤. 내보내면 안 돼요? 진짜 새벽에 재민이 목소리 쳐대니까 역겹네요. 아 쟤 진짜 좀 방장님. 네네. 강퇴하면 안 돼요? 아, 제발, 쟤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인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진짜 싫지. 네, 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요, 방장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억텐. 네, 더러워. 네, 채팅이나 하세요. 아무튼 그 저는 이제 도불이라고 봐요. 자퇴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이제 뭐 유학을 한 준비를 한다라든지 뭐. 다른 어떤 연유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꿈 뒤에 숨는 애들이 많아요. 뭐냐? 뭐 나 래퍼 될 거야. 나 뭐 프로게이머 준비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공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관두면서 꿈 뒤에 숨으면서 사실 도피한 건데 그거 마치 뭐 대단한 계획인 것 마냥 얘기하는 그런 부류.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예 방장님 같은 부류가 있는 거죠. 예 학교 다니기 아인슈타인, 싫고 아인슈타인도 자퇴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대가리가 남다르잖아요. 크긴 하죠. 예 대가리가 남다른 사람인데 높긴 해요.
몇인데요? 근데 학교에서 왜 부적응했어요, 방장님? 지금 말하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존감이 그래도 좀 이제 있어 보이는데, 물론 내상이라서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은 본인을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합니까? 히키코모리는 맞죠. 전 학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투컨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재밌어서 자퇴했고요.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네. 예, 학교 친구들이랑 못 어울렸겠죠. 아니요, 잘 어울렸습니다. 못 어울렸잖아요. 아니요, 잘 어울렸습니다. 에이, 못 어울렸잖아요. 아... 왜 저 거짓말 쳐요? 거짓말이 아니라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자퇴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친구 존나 많았는데 친구가 뭘 많아요? 대화하는 게 더 친구가 재밌을까? 많은데 친구 자퇴하고 방구석에서 토크하고 있는데 그거 안 말리는 친구가 어딨어? 아니 물론 아니야. 방장님이 뭐 자퇴를 하건 뭘 하건 그 뭐 방장님이 자유입니다만 그 누구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방장님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고졸 검정고시도 보고 교대를 나는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건 방관인 거죠. 선도라 있고 꼰대라고 말하는 거죠. 아, 씨발 새끼가. 그럼 네가 얘기해라. 나 가만히 있을게. 뉴뉴비 씨발려나. 네가 얘기해. 아, 네가 아직, 이끌어 가봐. 네가 해. 저 네가 아직 그렇게 말아야 나이가 안 돼서. 알았어, 알았어.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하라고. 아, 제가 조용히 죄송합니다. 있을게. 죄송합니다. 그 급이 안 되면 좀 닥치라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씨발 대가리 쳐내밀고 어떻게든지 공격해 보려고 개지랄 발광을 떨어요. 오, 이 유사 수컷 새끼들아. 어? 고추 잘라요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도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동조해 달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 크죠 시비만 걸고 잼 날리려고 정말 아 한심하다 한심해. 아무튼 나는 방장님이 그게 본인의 자유겠지만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누가 아무도 안 해줬기 때문에 방장님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만약에 방장님의 부모님께서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눈 이 내용을 부모님께서 들어봐요. 눈물 흘리실 겁니다. 아니요, 잘 살고 있고 고졸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는 거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저기 뭐 나중에 진로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 교대요, 교대. 지랄 연병 쌈 싸먹고 자빠졌네. 뭔 걔 무슨 민달팽이 같은 대가리 같은 아니요 소... 저 정시 공부해가지고 교대 갈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상식인데 미국의 수도 어디예요? 뉴욕이죠. 뉴욕이죠. 와 씨발 대가리 봐 진짜. 아니 이런 나가 뒤지네요. 아니 뭐 아니 그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아니 너무나도 상식인데 이걸 뉴욕이라 아, 그러네. 수도에는 약해서 완전 씨발 뉴욕커 새끼네 이거. 아니 상식인데 뭐 아니 이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워싱턴 DC 아닌가요? 예? 아니 알파메일 우유 강퇴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그 나대지면은 이제 그 소리 끌게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네. 내가 말했죠. 꿈 뒤에 숨지 말라고. 그거예요. 아니, 남들에게 내가 가치 없어 보일까봐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방장님이 가장 솔직했던 대답은 딱 그거 하나였어. 예. 네. 그냥 토크온 하고 싶어갖고. 예. 네. 그 말뿐이었어. 그저 토크온 하고 싶고 단기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갖고 예. 네. 아가리도 안 닦고 바로 토큰 들어와가지고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채우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맞잖아요. 아 저도 한때는 중딩 때까지만 해도 약대를 지망했었어요. 중딩 때까지 공부 잘했는데 뭔 약대야 제발. 아니 진짜로 중2 때까지 공부 잘했어요. 개코 개사를 처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왜 그 토큰 존나 자주 접속하면서. 아니 그럼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가기 위해 설정 눌러봐요. 네네. 프로필 설정에서 공개 눌러봐요. 네네. 오케이. 네, 갑자기 신분증 검사하시죠. 고양이 타이레놀, 여고딘, 켈리. 얼마 안 되셨는데? 아... 2주 됐네 2주. 아니죠. 진짜로 제대로 진짜 제대로 보는 거는 이 사람이 토크는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닉네임 바꿔놓은 그것만 봐도 빈도가 잦잖아요. 얼마나 토크는 야무지게 했냐는 얘기지. 효신 어마이 챙녀라고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뭡니까 이게? 좀 수준이 좀 낮은데요. 어마이 챙녀?
거의 뭐 신태일 방송 본 애들의 그 어휘 수준이잖아요. 이런 수준에서 본인이 벗어나지 못하면서 뭐요? 교대예요? 약대예요? 죽으세요. 토크온의 모습과 현실은 다르죠. 그 개잡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좀 저 본인 정신 차릴 생각 없어요? 저 이미 정신 차렸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진짜 그 효신 어마이 챙녀라는 닉네임을 썼다라는 그거를 보게 된다면 예?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죠. 그 학생들의 마음을. 역지사지로도 어마이 챙녀는 좀 심했네 진짜. 진짜 아니 심노답이다. 아 진짜로. 아니요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뭘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어? 뭐 무슨 방어 기제야? 아니 근데... 방어 기제가 아니고요. 오늘도 고졸 검정고시 공부했어요. 어떤 공부했어요? 저 수학이요. 아니 근데 코트님은 뭐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알파메이로 소리 끌게요. 난 저렇게 이분법으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양비론자들. 네? 그러면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냐? 제가 자격이 된다고 안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불특정 다수일 뿐이죠. 하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산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 있는 이 언데드 좀비 새끼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방장님? 너는 어리니까 내가 지금 선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예. 정신 좀 차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정신 이미 차렸다니까요? 아니 뭔 정신을 차려. 아 정말 씨. 제가 수도에 약할 뿐이지 수학은 자신 있어서. 네네. 환장하겠다. 왕장님 방 한 칸만 열어주겠어요? 뭐 할 말 많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말수를 좀 줄일게요. 이제 알겠죠? 무섭다. 이제 알겠죠? 무섭다 무서워. 독방에 좀 갇혀 있어야 돼요. 독방에 갇혀 있고 그 누구랑도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딱 다운되잖아요. 깜빵 생활 한번 예. 해보니까 알겠네요. 알겠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예, 예. 어? 목소리 크네? 내릴까요? 예, 예, 예. 예, 예. 근데 나한테 권한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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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씨. 아, 짜증 너무 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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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 뭐 거의 뭐 이 방이 뭐 정신병동 수준이네,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방장님. 네, 네. 아. 누가 뭐야? 이거 뭔 상속기야? 계속 자는데요? 토크온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쳐자네. 뭐죠? 누구죠? 내려와서 얘기 듣다 잠들었나 보다. 아 자금님이신가? 아기 자금. 아 자금님. 아기 자금 잘 자. 방장님. 얼마나 외로웠어요. 네네. 18이라고요? 네네. 개노답이네 이 새끼. 아니 성주국 나오셨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넌 아갈빡 쳐닥쳐 이 개병신 쓰레기 새끼야. 네 학생증이라도 뭐 하나 인정할 수 있어? 알파메일 우유야?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봤지? 와우. 그래요. 네. 키는 한 2m 18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요. 183이네요. 꺼져. 소리 끄면 그만이야. 우유 잘 먹게 생겼노. 서울대 나왔대. 서울우야 서울우. 아 나도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다 여기 있으니까. 수준 개 떨어지네 진짜로. 쥐는 수준 얼마나 높아가지고 성지고 나왔노? 그래도 코트님은 잘 사시잖아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럼 어떤 수준인데 입터는 수준. 아니 18 먹고 이 방에서 지금 토크원 하려고 학교 자퇴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어? 아이고 뭐 그냥 개인주의니까 그냥 뭐 냅두면 그만인가? 이런 이게 문제야 이게. 다 똑같이 처망하자라는 논리로 하세요? 가잖아 지금. 얘 지금 완전히 아포칼립스야 아포칼립스. 심각한 거야. 18살에 지금 중학교 때 자퇴해가지고 지금 몇 년 내내 지금 햇빛도 못 받고 방구석에 틀어박혀갖고 뭐 약대를 간다느니 뭔 의대를 간다느니 뭔 개 뭐 교대를 간다느니 개잡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함부로
짓밟는 거 나쁜 꿈이 없잖아.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뭔 꿈이 있어 이 개새끼야. 야대 꿈이라잖아. 너 자꾸 쟤 이렇게 네 쟤 저 은근히 막 편들어주면서 너랑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지 마. 네 과거였잖아. 내 전에? 야 쟤 깜짝한다. 네 과거였잖아. 네 과거. 네 인생 야. 처망했다고 저렇게 지금 새싹을 그렇게 하고 싶냐 너는? 아 약간 어? 인도해주는 길인가요? 야 돼지 발짝하니까 도축해야겠다. 켈리님 저렇게는 되지 맙시다. 도축해야 돼. 전기님처럼은 안 돼야죠. 진짜 불쌍하다 불쌍하다. 존나 웃기네. 깜짝이야 씨발. 깜짝 놀랐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 이렇게 선도 해봤자 의미가 없어. 자기 인생 자기가 그냥 뭐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아니 저는 선도가 필요가 없죠. 이미 정시 공부할 건데. 할 건데. 검정 고시를 먼저 건데. 따고 공부를 해야죠 정시를. 할 건데 내일은 할 건데. 내일은 아니요, 할 건데. 오늘 내일은 진짜 할 건데. 내일은 할 건데. 와, 말 반복하는 거 봐. 조심병이다, 저것도. 아, 입냄새. 맞아, 현우진 님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근데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아니, 코트님, 제가 교대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랄하지 마, 뭔 교대야. 진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올해 안에 가면? 교대를 네가 어떻게 가? 검정고시 보고 그러고 나서 갈 수 있어요. 네? 희망을 심어줘야지. 나이 먹고 그 희망을 꼭 씁니까? 선생님이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뭐 그... 아니 그래 뭐 쉬운 줄 아나? 아 그래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 교대 진짜로 육체 그냥 육체가 갈 수는 있겠지. 어? 어 남의 인생에 관심 되게 많다던데 적동보. 이걸 이렇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저런 10세 저런 애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야 안경똥보. 저 새끼 닉네임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보뚱이에서 보뚱이. 닉네임 얼마나 더러운 거 봐봐. 보뚱이래. 아 그 얘기는 하지 마. 어마이 챙녀랑 어마이 챙녀랑 무슨 보뚱이랑 얼마나 어? 똑같네요 둘 다. 그러니까 말 이해했잖아. 같은 부류고 같은 부류인데 이미 지금 저 보뚱이라는 애는 이미 인생이 존망해서 이미 인생이 처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려갈 곳도 없고 자기 동료 생기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자꾸 교화시키려고 내가 하니까 그 방어 기제가 나온 거야. 내가 더 어렸을 때 코트를 만났더라면, 내가 인생 개 존망함의 그 시작점이었을 때 코트를 만났더라면 하면 지금은 못 만나고 이미 내 인생은 좆박았는걸? 이미 이렇게 살아야지? 토크는 망령으로서 졸어 뭐 내 동료가 되나 봐 이거야? 와 억까하지 맙시다. 나이 하나도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보통이 특 나이 물어보면 갑자기 패드립 박음. 내가 언제 패드립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을 텐데. 누가 저 사람한테 저 나이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님 몇 살이에요? 저요 20살. 봤죠? 아 족같다. 뒤지세요 그냥. 저 미친 시발. 더러운 방어기제.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토크온에서 괴물들을 만났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인 사람들도 있고 막 패드립 치고 막 욕하고 날카로운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네. 어쨌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사라져요 나중에. 왜냐 현실 게이트를 탔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안 없어져. 지금 몇 달 1년이 넘었어. 인마 또 시작됐다. 1년이 넘었어. 1년이 코트 툭 남 깔 때 너무 신나서 얼굴 빨개짐. 토마토 같은 놈. 그 또다시 고깔에 같이 이고 싶나봐요. 네. 아니 나는 저 사람 또 저 자꾸 어그로 끌어가고 난 방장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막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분량 확보해보려고 저렇게. 나중에 유튜브에 풀 영상 올라가면요. 그 네. 댓글로 보통이 개같은년아 씨발년아 제발 나오지 말라고 방송에 이지랄 하잖아요? 댓글 거기다가 대댓글 달고 있어요. 내가 나?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건데 뭐 이지랄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관심구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냐면은 저한테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악어새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방송할 시간에 토큰 무조건 따라 들어와가지고 예 이렇게 어그로를 자기한테 돌려가지고 그걸로 관심 끌고 채팅창에서 보통이 귀엽다 한 소리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자기 양분되고 그걸로 자기 개사료 삼아서 사료로 만들어서 처먹고 그게 보통이 인생이에요. 그게 하루 최고 업적이고 보통이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사료 왓왓 봤죠? 사료와 맞대가리가 없노. 인간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 바이러스. 사료 왓왓. 예, 저게 보면 어떻게 진짜 그냥 살아있는 질병이죠. 재앙이고. 근데 자기는 몰라요. 마음이 아프네. 왜냐? 현실 이제 그냥 같은 존재인 현실을 보는 것 자체를 이제 그냥 아예 그 지워버린 거야. 여러분들 인셉션 보셨어요? 인셉션에서 주인공이 인도에 가가지고 그 약간 약물에 취해가지고 내가 너 그 꿈속에 사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거예요. 그 상태에서 쟤는 림보 속에 갇힌 거예요. 림보 속에 갇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좀 불쌍하네요. 예, 현실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 몇 살이야라고 했을 때 바로 방어기제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코트님. 예예. 예. 제가 교대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진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네네. 너 진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학교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학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시간을 남들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자퇴의 장점이잖아요. 그 스마트하고 시간...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척. 아니 인생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라고 벌써부터 아니 네가 무슨 영재야? 교대는 수시보다 아니 네가 무슨 SBS 키워요? 영재 키우기에 나오는 그 뭐 영재냐고. 에? 네가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갖고 네가 우승을 해봤어? 네가 지금 무슨 트로피가 있어? 지능의 아니, 수준은 남들보다도 좀 더 떨어지고 솔직히 많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물론 그 질문 자체를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네가 뉴욕이라 그랬고 내가 워싱턴 DC라 그랬는데 그 뉴욕 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을 그냥 당신 자체를 폄하하진 않아. 그러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수도는 제가 약하고요.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보뚱이처럼 돼가잖아. 수도가 상식인가? 쟤는 내가 지금 밑에 내려가 있는 저 보뚱이란 애는 최종 진화형이야. 어? 너 그 저기 방장님 그 바닷가 가봤죠? 네네. 바닷가에 이제 떠다니는 그 해수욕장 말고 항구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 존나 많잖아요. 네네. 거기 막 스티로폼 같은 거 막 떠있고 이런 거. 그게 보뚱이라고. 아무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 아무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 꾸겨진 삼다수 그 물통이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보뚱이라고. 에? 그게 네 미래가 될 거라니까? 아, 다른 문제 하나만 더 줘보세요. 그러면 맞춰드릴게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뭐야? 죽어 그냥. 아 씨발 닥쳐 그냥. 뭘 저 문제 내라고 하지 말고. 근의 공식이 뭐야? 나는 정보시 칠 수 있냐? 그러니까 얘도 지금 거의 보뚱이야 돼가고 지금 최종 진화형까지 거의 가고 있는 거야. 현실을 살자니 용기가 안 나는 거지. 뭔가 마음속 안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나 봐. 아. 그게 아니면 사실.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의 공식은 제가 아직까지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는? 파이는 아 꺼져. 아 그거 아닌가? 닥쳐. 아 꺼져. 그 3.18 어쩌고 하는가? 3.14 개새끼야. 아 시끄러. 자 하지마. 그만해. 저기 그 보뚱이 올려봐요. 잠깐만. 목적 없이 표류하는 스티로폼 삶 대답 좀 해주세요. 원하는 코트. 아니 너가 선임자로서 너가 지금 길을 걸어본 자로서 저희 쟤한테 방장한테 좀 도움된 얘기 좀 해봐.
길을 몰고. 아니 너는 괴물이잖아. 아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회생 불가. 아니 너는 회생 불가니까 얘기를 좀 해줘. 나처럼 인생 조지지 말라고. 내가 길을. 아니 도박장에서도 팔다리 맞아. 도박장에서도 팔다리 잘리고 귀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네 도박하지 마라. 이러잖아. 짝기 가는 것처럼. 너는 이 토크온 판에 짝기라고.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좀 해달라니까. 이 판에 더 이상 보이지 말라고. 나처럼 되기 싫으면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판 엎어버린다. 아 안돼. 방장님 내려주세요. 아 나 이런. 안되겠다. 또 시작됐다. 저 또 묶어서 또 다시 숙성시켜야겠다. 드라이에이징 들어가야겠다. 인간 드라이에이징. 저 미친놈이네 저거. 방장아. 네네. 아니 진짜로 그 좀 심각성이라는 걸 못 느끼니? 너 16살이면 진짜 안 늦었어. 솔직히 말할게. 너 16살 진짜 안 늦었거든? 그럼 약대 갈 수 있어요? 어. 안 늦었어. 네가 약대가 뭐야? 너 일단 중요한 게 뭐겠어? 너가 지금 봤을 때 나한테 가장 결핍이 뭐야? 결핍이요? 네 스스로의 결핍. 없는데요? 원래 외로운가? 본인은 모르죠. 저 약대 갈 수 있어요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솔직히 뭐 솔직히 나랑 뭐 마주칠 일도 없고 완전 완벽한 타인인데 내가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 문드러지는 건 사실 부모님 마음인 거지. 에라 이 새끼들아. 코트님 그럼 저 2년 안에 약대 가면 밥 사주세요. 밥이 아니라 네네. 어? 아니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진짜요? 어. 2년 뒤에 뵐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정신 빠진 소리를 한다니까. 2년 뒤에 갈게요. 할게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뭐 해? 토크온 해야죠. 그러니까 네가 초심이라는 거야. 아, 저는 공부할 때 토크온을 켜고 라디오로 들으면서 공부해요. 뒤져 그냥 개잡소리 하지 말고.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아, 씨발 내 진짜 여러분 이제 거짓말 솔직히 너 잠깐 귀 막아라. 심한 말 할 거야. 네네. 내가 이 새끼 이런 새끼가 내 자식이었잖아. 난 진짜 거짓말. 나 진짜 연 끊어버릴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이 새끼 어 키우고 어렸을 때 태어난 순간부터 얘도 축복받았을 거 아니야. 어, 난 진짜 아예 그냥 딱 그냥 끊어버릴 것 같아. 패서는 답도 없어. 요즘 애들은 패면은 또 패는 것 같다 지랄해. 그러니까 안 맞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값인 것 같아 나는. 솔직한 말로다가 내가 그렇다고 뭐 얼마나 대단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이건 아니지만 늦었게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얘가 나보다 잘 될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18살이면 어떤 나이야 여러분들. 다 겪어봤던 그런 시기이고 그럴 텐데 저런 보뚱이처럼 완전히 망가진 표류하는 삶을 살 거야? 아무 목적 없이? 인간으로서 어떤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저런 괴물이 돼버릴 거냐고. 나 아니라고 보거든. 답이 없다. 맞아.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갱생이 안 되네. 당장은 토크온 하는 게 재밌으니까. 약대를 위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뭐 솔직히 내가 뭐 너랑 뭐 사촌 관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휴. 마지막으로 보뚱이 한번 올려봅시다. 노래하는 꽃도 절마 기지개 한다고 주먹 이렇게 흔들 이렇게 기지개 하잖아. 어우, 재미없어. 어우 진부해. 어우 재미없어. 어우 진부해. 어우 재미없어. 어우 진부해. 어우 진짜, 재미없어. 진짜나 이거. 어 너무 재미없어. 뭔지 한번 보겠다. 때려본 적 없고 절마 때려본 적 없어. 개노잼이다. 그동안 내려가 생각한 게 저딴 게 생각이라니. 어우 지능 떨어져. 어우 재미없어. 이 약자놈. 괜히 안 되니까 멍청한 척하면서 귀여운 척하면서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는 거야. 맨날 귀여운 척을 한데 그냥 귀엽게. 얘기하는 건데. 찔려가지고 어, 그냥 얘기했대. 그냥 얘기하는데 저렇게 뭐 혀 짧은 소리 내고. 아유, 너무 역겨. 혀가 짧은 걸 어떡합니까? 어우 자기적이야. 어우 싫어. 어... 멍청한 척. 자기적인 건 지금 지 얼굴 피부 상태 아닌가 싶네. 진짜 빨간데. 재미도 없고 귀여운 척. 왜 빨개지는 건데? 슬슬이란 말이 나오네.
방에 계신 분들 너무 이제 세 명만 얘기를 했는데 그 방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말 그 어떤 유튜브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의혹 그 영상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뭐 자극 영상? 동기부여요? 아 동기부여 영상? 그 어떤 동기부여 자극 영상보다도 값진 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요. 그런데 그래요. 예, 보면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 만약에 저 나이대와 비슷한 나이대라면 한숨 여러분들은... 자고 나면 다 까먹을 말들 아냐? 아니 진짜로 다 까먹잖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래 너 태어나서 계속 까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뭘 해야 자꾸 되는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진짜로 기분 나빴나 본데? 병신 쓰레기 같은 년 뒤지게 댁댁대네. 내가 뭐 찍기 빼는 게 아니라 말투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인데 이 시발려나? 시발려나. 오호. 갑자기 말이 바뀌어. 한가는 이해 좀 해달라며. 뒤지게?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줘. 아, 이 진짜.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줘라는 얘기는 본인이 학교 폭력하는 거를. 아니. 연진이를. 성대모사 한 겁니다.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줘. 아니 성대모사 한 겁니다. 진짜 개 쓰레기네. 학교 폭력이 지금 얼마나 그 떠오르는 시대의 그 화두가 되고 시대의 그 키워드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줘. 시대의 흐름을 못 읽네. 고데기 열 체크는 내가 말 심했네. 취소할게요. 방장아. 네네. 아직도 정신 안 차리겠다고? 정신 차려야죠. 무슨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토크는 삭제하려고요. 아 진심으로 진짜 해라. 진짜 삭제하려고요. 진심으로 하고 그... 아 유튜브에도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 닥쳐 꺼져. 그러니까. 말 좀 닥치라니까 너는. 나한테만 보여. 방장이랑 얘기하니까 좀 작치라고. 아니 알았어요. 방장님. 네네. 진짜 토큰 삭제할 거예요? 네 진짜. 진짜로 하고. 네네. 진짜로 하고 뭔가 멘토가 한 명이 필요해. 네네. 내려와도 슬퍼도 나도 그렇게까지 받아라 이 씨발려나 좀. 그러니까. 말하잖아 사람들 쓰레기 같은 년 그러니까 자기한테 씨발. 관심 안 가주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거 개웃겨.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계속 일부러 더 얘기 많이 하고 산만하게 무슨 성인의 ADHD 막 행동하고. 아니 자꾸 그렇게 죽통으로 배변 활동할 거면 씨발 PTT 누르고 말해. 그래 인상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보뚱아. 인상표 다 싫어한다니까 너를. 다 싫어하는 거 말든 그건 아니고. 토크온이 네 인생의 유일한 어떤 동아줄인데 뭐 여기서 내가 욕을 먹건 말건 아무도 나 좋아해주지 않아도 돼. 이지랄하면서 쿨한 척하지만 결국은 이방저방 가가지고 또 관심 구걸하고 또 귀쳐가면서 남자들한테 어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코트님한테는 어필합니다. 꺼져. 제발 꺼져. 방장아. 네네. 이제 이 영상이 풀 영상이 올라갈 거야. 네네. 네가 이걸 매일같이 좀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병신새끼였지? 얼마나 심각했었지? 진짜 나중에 네가 공부 안 해도 돼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넌 공부할 수 있는 대가리가 아니야. 거의 넌 아니, 지금 뭐 거의 양은 냄비 대가리야. 공부 안 해도 돼. 굳이 뭐 공부를 강박적으로 할 필요 없어. 요즘 공부 안 해도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네. 내가 공부 잘해서 지금 너희들한테 이러고 있겠니? 난 공부 잘하지 않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네. 토크온 빼고. 알겠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장님.
죽으면 안 돼. 아니 근데 존나 웃겨. 네네 선장님이래. 다 똑같이 토크만 하는 사람들 외내거리면서 씨발. 너들 좋은 사람 뛰다. 결국은 뭐하냐? 네네 선장님 씨발. 결국은 네네 선장님이었네. 그만 웃어. 누가 이 방에 독을 풀었다. 그래 방장아 다음에 나한테 보이면 너 뒤진다잉? 네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보통아. 예. 죽어. 따뜻한 말 저한테도 해주세요. 보통아. 네. 넌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냐? 아 이것도 PTSD 온다와 죽겠는데? 아니 이 방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지금 네. 호흡하고 있는 어딘가 같은 하늘 아래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각자 타 지역에 각자 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네. 궁금해 왜 너에게 영혼이라는 게 주어졌는지. 저에게 영혼이란 게 주어진 이유요? 어 저는 소중하니까요. 아가 보통이 괜찮아 괜찮아. 병신 쓰레기 같은 년. 아가 닥쳐 씨 병신 새끼야. 짜증. 아 짜증 존나. 아니 저기 우리 모두가 어쨌건 예 생명의 결과물 아닙니까. 응? 네. 정자 레이스에서 다 2등 해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예? 1등은 정말이에요? 1등은 저기 그 거기다가 대가리 박치기 해가지고 결계 뚫어주고 그 뚫어준 곳에 우리가 착상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세상 밖에 나왔잖아요. 2등을 야. 위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와 우주적이다 우주. 이렇게 어떤 그런 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보통에는 이 레이스를 해서 1등을 해서 어쨌건 태어났는데 전만 너무 설명이 길다니까 한 번씩 인내심이 바닥이나. 짧게 짧게 좀 합시다. 그럼 보통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저요? 현모양처? 결국은 누군가한테 기생해 살겠다는 거네. 진짜 아깝다.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아. 사회생활이고 뭐고 아주 전무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근데 현모양처도 그 열심히 너를 이렇게 그 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남자도 너같이 아무런 지금 이렇게 토크온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고 싶겠어? 근데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법 아닙니까?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 코트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그건 동정이고 그런가? 근데 웃으면서도 약간 그 개 족돼지 목소리가 살짝 났는데 아 진짜 무섭다니까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야, 저렇게 짧은 소리 내면서 새벽이라서 좀 가래가 방금 흐뭇하게 쳐 빠겠잖아 나랑 지금 대화 계속 이어나가니까 네, 나 그게 네. 느껴졌거든 어쩌라고 내가 혐오하고 내가 싫어하면 애써 외면하고 미친 척하다가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현실 목소리 살짝 튀어나오는데 그게 존나 괴물 같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목소리. 뭔지 알죠 여러분들? 심비오트 스파이더맨에서 그 심비오트가 갑자기 막 괴물 델랑말랑하면서 막 불안불안하게 막 그런 모습? 저는 그게 보통에게 보이네요. 아 새벽에 뭐 좀 먹었더니 돼지처럼 들리나 본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접대나 하지 말죠. 아, 난 진짜 돼지 레이더가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데 어, 이 새끼 대박이네. 역대급 돼지 같은데?
역대급 돼지래. 와, 역대급 돼지 본인 아닌가요, 본인? 무섭다 진짜. 좀 서늘해져서 이제 이방 이제 졸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장아. 네네. 오늘까지만 토크온이야. 네네. 내 욕 존나 하겠지 저 방에 있는 새끼들 이제 조용히 있다가. 아 씨발 돼지 새끼 말 존나 많네 씨발 새끼가 하면서. 야 방장님 저희 새 새끼 얘기 듣지 마요. 저 새끼 성 주고 나왔어요. 이 지랄 존나 하겠지. 국룰이지 국룰.